안녕하세요. 뇌가 섹시해지는 시간 진행을 맡은 키움증권의 아이돌 캐스터 채가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댓글창을 보니까 오늘 살짝 서울에 소나기가 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우산은 챙겨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출석 체크 먼저 해볼까요? 네, FMC 의장님 오셨고요. 갈빛님 안녕하세요. 양소연님 안녕하세요. 눈이 호강한다. 휙! 의장님 가셨나요?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네, 오늘 어제 오늘 계속해서 코스피가 상승 중입니다. 이제 코스피 2400 시대에 돌입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은 2400 시대에 맞게 수익 많이 보시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우리 채널K 시청자 분들은 수익률 어떤지 댓글창에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네, 드럼님이 와 가혜님 반가워요. 드럼님 저도 반가워요. 매일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달빛 조각사님이 핑크핑크 핫핑크라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핑크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케이김님이 즐거운 출석 저만 빼고 드럼님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신가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수익이 좋지 않으신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제스트라님이 안녕하세요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도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뇌섹시에서는 코스피가 왜 이렇게 올랐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망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올해 한국 증시 상승률은 18.9%로 G20 가운데 4위에 무려 4위에 등극했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코스피 2400을 목전에 두고 멈춰섰던 코스피에 불을 붙인 것은 바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옐런 의장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옐런 의장은 12일 날 미하원 의원의 청문회에 출석해서 경제와 고용 여건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는 몇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견해를 내놨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발 훈풍이 불고 이 훈풍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2400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0.74% 상승한 2409.49에 마감을 했었는데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코스피가 굉장히 상승 효과가 뛰어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이쁘세요. 앵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빛님 안녕하세요. 와, 진짜 이쁘다 하셨는데요. 진짜 이쁘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네, 드럼님 수익은 언제 날까요? 그러게요. 진짜 수익은 언제 날까요? 저희가 응원을 하고 열심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용님이 핑크공주 안녕 하셨는데요. 안녕, 저도 반갑습니다. 네, 패스님이 반가요. 인간 에이트님, 우와 가혜님이다. 가혜 왔습니다, 여러분. 가혜님은 코스피 얼마까진 간다고 보나요? 저는 지금 정말 주식에 입문한 초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코스피가 2500은 가지 않을까요? 2500 예상합니다. 네, 인간 ATN님 진짜 예뻐요. 드랍님, 가혜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셨는데요. 정답입니다. 저는 사실 코스피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일 코스피 지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2400선을 돌파했었는데요. 그리고 장중에는 2420까지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코스피가 이미 7개월 연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것이란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줄어들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또 외국인들의 강세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LG화학, 포스코, 삼성 SDI, SK하이닉스 등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종목은 무더기로 1년 사이에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올해 코스피의 사상 최고 행진을 주도하는 1등 공신은 바로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은 2년째 한국 주식을 사 모으고 있지만 기관과 개인은 각각 4년, 9년째 팔고만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요즘에 주식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빨간새 사랑해요 제가에. 사랑해요 빨간새.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인간 ATN님이 목소리도 너무 예쁘네요. 제스트라님이 오늘 머리 예쁘네요. 저 오늘 이렇게 예쁘게 따왔는데 어떤가요? 발랄해 보이나요? 네, 가혜님 사랑해. 거북이 양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미노미님, 가혜님 오늘 섹시하네요. 저 섹시한가요? 오늘 제가 어디가 섹시하죠? 팔목이 섹시한가요? 어디가 섹시한지 잘 모르겠지만
네, 다들 고백하느라 바쁘시네요. 가연님 3시 반까지만 있어줘요. 3시 반까지 있어달라고 하시는데요. 아프리카 아치님이 가해양은 아직은 잘 안 보이네요. 코스피가 는 건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일 거. 네, 채가이님은 오래 해주세요. 정들려고 하면 바뀌면 섭섭해서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오래오래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코스피 2400시대에 관한 브리핑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일부 리포트에 따르면 또 국내 증시에서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수익률은 지난 1992년이죠. 주식시장 개방 이후 배당까지 포함해서 연평균 22%에 달한다고 하네요. 네, 앞서 제가 한국 증시 올해 상승률이 18.9%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일각에선 2700, 3000까지 보시기도 하는데 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그런 전망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코스피가 어떻게 갈지 여러분도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해님 오래 해주세요. 아, 가해씨구나. 이름도 특이하네요. 네, 제 이름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거북이 왕자님인가요? 저를 최가해라고 계속 부르시는데요. 아, 저 최가해 아니고요. 아니, 아닙니다. 바로 최소할 때 최가해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네, 아치님 댓글은 패스하세요. 해독이 어려워요. 케이킴님, 우와, 본방 사수 하셨는데요. 네, 본방 사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한 뉴스엑시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은 코스피 2400시대가 마침내 왔다. 하지만 개인의 환호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 해봤는데요. 네, 오늘 뉴스엑시 내용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채널K 시청자들은 이렇게 2400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또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런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수익 많이 내셔서요. 앞으로 부자 되세요. 네, 오늘 방송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바로 채널K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다시 계속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좀 가지 마요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또 유튜브 재방도 많이 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녹색창에 채가해 또는 채나들 검색하면 저의 인스타그램이 나오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또 저의 실시간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팔로우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금요일인데요. 저는 새로운 한 주에도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기다릴 테니까요. 다음 주에 뵐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